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레스본입니다. 네. 2022년도에 다섯 대를 하고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맞아요. 지금 그때 2월에 했으니까 딱 2년 만에 하는 거네요. 네, 레스본이 돌아왔습니다. 레스본은 그때 저희가 영국 콜트라는 영국 콜트. 별명으로 불렀었던 브랜드고요. 그게 120년이 됐잖아요. 네. 190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레스본 지역에서 이제 그 만들었던 그 레스본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기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썼던 레스본들 한번 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기타가 58만원짜리였거든요. R3MCE 모델이었는데 이때 65점 받았어요. 영국 콜트 2갑자의 내공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리고 R3SRCE 모델 요건 64.5, 장터국밥 로즈우드 매운맛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점수가 좀 팍 뛰네요. 레스본 R3K 코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더블탑이었거든요. 더블탑 기억하시겠지만 그 더블탑의 그 코어 그리고 카본 파이버 격자 그리고 코어 해서 더블탑의 저희가 피 두꺼운 만둣국 진하게 타 먹는 코코아. 네, 그렇습니다. 약간 찐 둘 다 진한 느낌이죠. 지금 좀 진한 느낌이었네요. 네. 오늘도 더블탑이기 때문에 요거 좀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67점 나왔었고요. 그리고 R3SKCE 이거는 699,000원 요거는 이제 더블탑 아니었고요. 요건 북촌 손만두 스프루스 아니고 이거 코프루스 맛집이라고 예, 코아에다가 스프루스 코프루스 코프루스 맛집 69점 점수가 좀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엔 70점을 넘겼습니다. R3SBCE였어요. 요거는 보코테였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완성도가 있었고 북촌 손만두 굴림만두 이거 피가 얇은 그치, 느낌 얇은 네. 오늘의 보스 오늘의 보코테 스프루스에서 보스 네. 72.5 이렇게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등장은 좀 아쉬웠어요. 60점대 맞아요. 중반이면 다소 좀 아쉬운 점수인데 마지막에는 이제 돈값을 좀 하면서 70점대 초반 72.5까지 점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점수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더블탑 구조를 가지고 있는 R2K입니다. R2K 네, R3KCE와 R2K의 차이는 이제 CE 당연히 이제 뭐 컷어웨이랑 일렉트로닉이 없고 오늘은 알쿠스틱 모델인데 애초에 그 바디 사이즈 자체가 다르죠. 그때는 이제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였고 이번 시간은 오케스트라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하기로는 이 더블탑에 대해서 오케스트라 쪽에 좀 더 잘 어울릴 거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어쿠스틱 그 오케스트라 모델에서 그 약간 좀 힘이 있으면서도 견고하면서도 그런 힘 있는 내구성에 그 로우나 이런 부분들이 적당히 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솔로를 쳤을 때 방해를 하지 않으면서 솔로 톤을 확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이제 그랜드 오디토리움 때는 저희가 피가 두껍다, 진하게 타 먹는다 이러면서 맞아요, 약간 맞아요. 왜냐면 사이즈가 안 그래도 큰데 더블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두꺼운 느낌이 좀 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사이즈가 줄어들면 이 더블 탑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감성이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더 하게 되는 그런 스펙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635,000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2cm, 무게는 2.02kg, 두께는 100mm. 그땐 117이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죠. 구브레 뒷둘레는 77입니다. 오케스트라 모델 OM 바디고요. 더블탑 코어, 카본 파이버 격자 코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축구판 코어고요. 글로스 락커 피니쉬. 마호가니 4개 오픈 기어 크롬 헤드머신입니다. 너트는 42mm 본넛이고요. 지판 로즈우드, 스케일 길이 650mm, 브릿지 로즈우드입니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더블탑이라는 스펙이 그랜드 오디토리움보다 오케스트라 모델의 OM에 더 찰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도 그래요. 네. 이게 일단 베이스가 벙벙거리지가 않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기타를 두 대를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약간 코러스 걸린 느낌. 네, 이게 되게 신기한 이 사운드가 이게 뭐랄까 그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기타 사운드에 우리가 막 하이대역에 무슨 막 이렇게 뭐 별가루가 날린다. 뭐 이런 배음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기타의 코어가 이렇게 있고 배음들이 주변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근데 얘는 그 코어라는 게 아니고 배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사운드인 것 같아. 점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약간 점묘법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린 다음에 멀리서 딱 봤을 때는 그 외상도로 보이는 그렇죠. 그렇게 그런 보이는. 느낌. 그래서 이게 뭐랄까? 이게 코어가 있고 허르륵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뭔가 그 먹는 거는 그 바삭한데 약간 슈팅스타 먹는 거 같아요. 아, 맞아요. 입안에서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운드를 네, 들었고요. 재밌어요. 네. 그 이게 여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클래식 기타에서는 워낙 많이 쓰이는 스펙이잖아요. 뭐 워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볼 수 있는 스펙인데 어쿠스틱에서는 사실 흔치 않은 스펙인데 네. 저희가 그때 그 레스본에서 처음 그랜드 오디토리움으로 봤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그 좀 피지컬이 좀 억세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던 것 같은데 한주평도 약간 그랬잖아요. 네, 피도 꺾고 네. 진하고 약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약간 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더 그 궁합이 좋지 않았나. 더블 탑과의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더블 탑 자체가 톤 울림을 좀 증폭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내구성만 뛰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사운드 자체를 좀 더 크게 증폭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로우엔드 주파수를 너무 많이 증폭시키지 않고 고음을 지배하거나 흐리지 않게 해서 이 솔로를 쳤을 때 좀 더 선명도를 올려준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OM의 특성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OM의 특성에 그 더블탑의 장점이 이제 잘 같이. 믹스가 되면서 오히려 더 궁합이 좋은 스펙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운드 되게 신기해요. 하나 더 쳐볼게요. 네. 아, 그죠? 이 사운드 되게 신기해.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그 뭐 피 두꺼운 만둣국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사실 피가 두꺼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피자도 그냥 먹으면은 신피자. 그게 더 나은데 제가 두꺼운 피자를 좋아할 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치즈 크러스트일 때. 중간에 들어갔을 때. 중간에 뭐가 있잖아. 중간에 뭐가 있잖아. 들어갔을 때. 이게 약간 그 코와 사이에 어떻게 보면 카본 크러스트. 카본 크러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한줄평 했네. 카본 크러스트네. 카본 크러스트. 좋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피가 두껍다는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맛이 다채롭다는 느낌입니다. 의미가 있네요. 네.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가지고 저는 이게 잡으면서 오밀조밀 잡았어요. 지금 너트 너비가 42mm다 보니까 네, 42mm예요. 네, 굉장히 좁죠. 좋습니다. 그럼 이거 여기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 솔로잉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가 이게 좀 몰리죠. 이게 점이 아까 스트로크를 칠 때는 점들이 허르르 펼쳐 나왔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쪼여요. 그죠? 이게 1, 2번 줄에서는 그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1, 2번 줄에서는 그 바삭바삭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3, 4번 줄 정도 칠 때는 쫙 사운드가 모이네요. 그러네. 확실히 좋습니다. 모여지는 게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은 스트럼 하면서 이렇게 펼쳐지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점묘법이잖아요. 점묘법인데 스트럼을 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나가고 이 솔로 라인을 치면은 이렇게 해처 모여를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이 더블탑은 확실히 그랜드 오디토리움보다 OM 바디의 찰떡이다. 맞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잘 해봤고요. 사실 그때 그 더블탑 모델이 그렇게까지 뭐 대단히 뭐 좋다 인상적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스펙이 있구나 이랬는데 오늘은 OM이랑 좋네 궁합이 좋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좁은 걸로 네. 동수 한번 해볼까 싶어요. 동수 네.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떤 느낌일지 동수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동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깊은 그런 울림을 주는 느낌의 곡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물방울을 모아 만든 느낌. 분무기로. 그렇지, 그렇지. 분무기로 만든 동수.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 좋아요. 네, 그럼 명업씨부터 보러 한 줄 평 드릴게요. 아까 저는 그 인우 씨가 이야기했던 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스트럼 했을 때는 펼쳐지고 솔로 했을 때는 모아지고 그래서 헤쳐모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헤쳐모여,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독특한 감성이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게 알고 보면 두껍지만 사실은 그게 두꺼운 게 아니고 내용이 다채로운 거다. 치즈 크러스트 같은 그렇지. 카본 크러스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네, 카본 크러스트.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와, 이거 점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네. 나요. 네. 명호씨 사운드 24,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4점입니다. 많이 주셨어요. 와, 이게 지난번에 그 GA랑 사실 스펙들이 다 같은데 올코한데 그 더블탑과의 궁합과 바디 사이즈만 가지고 사운드 맞아요. 차이가 3점이나 나버렸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20에서 30점 사이의 요 영역 있잖아요. 이 영역에서는 같은 가격대라도 점수 차이가 막 맞아 맞아 납니다. 맞아 맞아. 50만 원짜리가 막 25, 6점짜리도 있고요. 100만 원 넘어가는데 22, 3점짜리도 있고. 맞아 맞아. 그런 영역이 여긴 것 같아요. 춘추 전국 시대예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가성비가 이 코아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뭔가 사운드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아갖고 가성비를 많이 못 드렸었는데 사운드가 딱 만족스러우니까 아니 그렇지, 이런 그렇지, 사운드면은 올 코아 스펙 되게 가성비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74점으로 좀 드라마틱하게 올랐고요. 저는 저도 71점.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많이 올랐는데 유저빌리티도 하나 더 줄까 하다가 네. 40이어서 하나 뺐어요. 저는 네. 이제 연주자 입장에서 좋습니다. 저는 이제 뭐 디자인적으로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간 사운드가 일단 딱 되니까 그때 약간 좀 뭐랄까 그죠? 이렇게 밀어놨던 점수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네요. 올라오죠. 네. 72.5 진짜 엄청난 점수에 이 같은 스펙에서는 거의 평균 점수 5점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때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게 72.5거든요. 같네요. 네, 동점을 받았습니다. R3 이 보코테. 보코테. 그때 오늘의 보스 보코테. 이거 점수가 뭐 거의 구성이 비슷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지금까지로는 앵겔만스 플러스 보코테와 그리고 이 R2K 이 모델이 72.5로 레스본에서는 최고점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레스본에서 이 70점대 중반까지 갈 수 있는 더 좋은 기타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네, 오늘의 이 더블탑 OM의 좋은 궁합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면서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